고야의 그림이야. 인상적이지? 그림 속의 아버지가 예언을 들었대. 아들이 자신의 권좌를 빼앗을 거라고. 뺏기기 싫었겠지. 그래서 아버진 아들을.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그림 속 아들이라는 거야. 아니야? 당신 지금 이 그림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이꼴로 당신 앞에 나타나서 좋아? 만족해? 왜 나까지 당신 결렬에 전신이라도 하고 싶어? 당신 눈엔 아들이 잡아먹히는 걸로만 보이나 봐? 순양그룹이 불법 자금을 조성한 이유가 승계 자금 때문입니까? 국내 1등 기업인 순양그룹이 지하 금융 세계와 결탁한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기 부회장을 대신해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질 거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순양그룹의 모든 불법 자금 조성의 책임은 진영기 부회장 제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순양을 대표하는 일의 책임은 응당 당신께 있다고. 아버님의 가르침에 따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예정입니다.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훗날 자식들의 지혜로 아버지는 입안에 삼켰던 아들을 살려내지.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권좌에 올라. 내가 당신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야. 변망독한 놈. 낳아주고 길러준 지혜비를 물어뜯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나가. 나가! 아버지가 저 없이 순양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아버지와 제가 아니었으면 자리 보존도 힘드셨을 아버지가! 검찰 조사나 잘 받으시고 틈틈이 지분이나 이양해 주세요. 도준이는 제가 상대할 테니까. 네가 도준이를 상대해? 도준이가 널 상대로 생각이나 할까? 어?